나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너를 떠나야만 했다. 나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너를 떠나야만 했다. 자신만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다. 언제나 같은 페이지에 함께 있어야 할 두 가지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머리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언젠가 그들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어렵다. 특히 당신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어쩌면 당신이 이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의 삶은 한밤중에 이러한 침략적인 생각에 의해 점령당하여 잠을 자기 힘들게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마약처럼 변하게 될 때 발생한다. 심지어는 그들이 당신을 대한 자격에 대해 스스로가 알지 못할 때 더더욱 심하게 발생한다. 당신의 관계가 어디에도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다. 관계가 일방적이며 당신이 돌려받지 않은 채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때 통제권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에게 받아야 할 중요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본다면 당신은 그 어떤 대답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 폭력적인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면 아마도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다른 사람이 당신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이 그 사람을 어느 시점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팔을 안으로 굽으며 그 사람을 옹호했을지 모른다. 당신은 순진하게 그의 행동을 그저 기분 좋지 않은 날을 보내서 그런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내일이 기분 좋지 않은 날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지내기를 원할 것이다. 이 기사 또한 읽어보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죄책감을 잊어버려라. 어쩌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일지 모른다. 당신은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마음은 단지 피할 수 없는 연기를 할지라도 슬픔과 고통 같은 어려운 감정을 다루는 것을 피하려고 할지 모른다. 당신이 완벽한 커플이 될 것이며 남은 삶을 함께 보낼 것이라고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후회 없는 사랑은 그다지 멀리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은 뒤에 약간의 향수를 느끼는 것은 정상이다. 이렇게 갈망하는 감정은 대개 그 사람을 좋아하던 아니던 간에 과거에 함께 공유한 추억을 기반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한 행동이나 잘못 생각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은 마무리 짓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파트너의 목표가 바뀌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목표 역시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자. 목표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 관계는 대개 끝이 나게 된다. 이것이 당신을 화나게 할 필요는 없다. 결국 둘 중 한 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그것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사람들이 언제나 주변에 있을 수는 없지만 기억은 지속되며 당신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들 곁에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몇 년이 지나서 당신의 마음은 아마 특정 기억을 때때로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을 떠난 결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이것은 당신이 내린 결정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러한 기억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끝마침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심리학자들의 도움이나 이별의 일반적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 너에게 맞는 행동을 시도해보자. 사를 확인해보자. 당신과 연인이 알아야 할 사랑에 대한 8가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당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면 책임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인생의 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배우는 모든 인생의 교훈이 스스로를 정의하게 될 것이다. 특정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아마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는데 진정으로 도움을 주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스스로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면 가능성의 세계가 당신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며 스스로에게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